다닥다닥 붙어있는 1층짜리 주택들. 낡은 담벼락과 지붕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동작구 상도동의 이 지역은 재개발을 추진하려다 사업성 문제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최근 서울시가 첫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낡은 주택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비슷해 보이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못하는 10가구 정도의 소규모 주거지가 대상이란 점이 다릅니다. 사업기간도 1년 내외로 평균 8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보다 간단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공동부지에 지어지는 커뮤니티 시설 등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내 땅에 내 집에 그러니까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개념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정착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취지 자체가 사업자 위주보다는 주민 주도로 가는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의 첫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정된 이곳은 현재 1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철거 후에는 40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건설되고 1층엔 주차장이, 공동부지에는 도서관이 조성돼 주민들과 시설을 공유합니다. 40가구 중 11가구는 기존 세대가 재입주하고 나머지 29가구는 SH공사가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과 분양 등 사업의 모든 과정은 SH공사가 맡고 내년 2월 착공해 같은 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주민과 공공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다른 데는 다 개발해서 어떤 다세대라는 데 연립이를 다 확보됐습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그냥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계속 주어짐으로써 모든 것을 국가에 대해서 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못 받쳐주다 보니까 이런 좋은 거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해서 주민들이 한번 같이 참여하고 논의하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죠. 서울시 내 10가구 내외 4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라면 구청이나 SH공사로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되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H공사는 사업 성과에 따라 내년에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의 새 모델인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